아나키스트 독립운동 중에 사실 꽃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게 의열단 활동입니다. 의열단은 우리가 그 의열단에 대해서는 아나키즘이라고 잘 이제 말들을 여기엔 안 하는데, 의열단은 처음에 아나키즘으로 그 시작한 이제 그런 조직들이에요. 1919년 11월 10일에 길림성 파호문 반시객점이라는 데가 만들어지는데, 뭐냐면 천하의 정의의 일을 맹렬히 수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정의할 때 의자와 맹렬히 수행하겠다 하는 데서 열자를 따가지고 의열단을 만들었고, 그 다음에 한 명은 아홉 명을 위하여, 아홉 명은 한 명을 위하여 헌신한다,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의열단장을 이 김원봉이라고, 약단 김원봉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단장이라기보단 그 저당인 의백이라고 불렀고, 의열단 단장은 다른 조직같이 뭐 공산주의 조직같이 위에 딱 있다기보다는 대외 연락 책임자예요. 아나키즘 조직은 단원들끼리 다 평등하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그 뭐 단장 이런 거를 인정하는 조직들이 아닙니다. 그래서 대외 연락 책임자 격인데, 어쨌든 누군가는 단체를 책임지고 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김원봉이 그 의백이 되는 건데요. 주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만드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의열단이 만들어지는 데는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있고, 당시 만주에 있던 여러 독립운동 세력들이 의열단에 상당히 이제 보조를 해가지고 사실상 그 여러 만주에 있던 독립운동 세력들과, 그 다음에 상해에서 보면 조수왕, 이동령, 이수영 같은 분들이 뭘 하냐면, 젊은 청년들이 자꾸 쳐들어오고 자꾸 이제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그 일본하고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뭘 만드냐면 이 권술 수련소,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우려면 이게 무술이 있어야 되잖아요. 권술 수련소 겸 뭐냐면 폭탄 제조 학습소를 만들어요.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울 때 1대1로 붙을 땐 이게 무술이 있어야 되고, 그다음에 이제 폭탄 던지려면 당신 이제 폭탄을 어디서 구할 거예요? 그러니까 결국은 만들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폭탄 그 제조 그 학습소를 만드는데, 그때 이제 그 지금 아까 그 전에 제가 이제 제국에서 민국으로 말씀드릴 때 석주 이상용 선생하고 같이 이제 망명했던 백하 김대락 선생이라고 있는데, 그 일가 중에 일동 김동삼 선생이란 분이 있어요. 이분이 만주벌의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장투쟁의 아주 대가인데, 그 이분도 별로 아는 분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위에 얼마나 그 독립운동 잘 안 가르쳤나를 알 수 있는데, 이분은 나중에 그 서대문 감옥에서 세상 떠날 때 뭐냐면 내 무덤을 만들지 말라, 대신에 나를 화장해가지고 그 한강에 뿌려라, 내 저 일본이 망하는 꼴을 내 죽어서도 보겠다라고 하면서 세상 떠난 분인데, 그분 세상 떠나고 나서 만해 한용운 선생이 안국동에 여관을 하나 빌려서 빈소를 이렇게 만들고 해서 조문을 받고 했던 그런 분인데, 이분이 이제 김동삼의 그 주왕이라는 일본인인데 폭탄 제조 전문가예요. 그래서 이 주왕을 데리고 그 만주로 갈 때 약단 김원봉이 같이 이제 주왕과 함께 신흥무관학교로 가서 공부도 하고 이제 폭탄 제조술도 이제 배우는 겁니다.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처음에 의열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 첫 단원이 13명인데 그중에 8명이 이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로 처음에 이제 의열단이 만들어지는데, 이때 이제 그 의열단이 이제 직접 행동 그 계획을 하는데, 직접 행동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한국 독립운동사에서는 테러나 테러리즘 이런 말을 안 쓰는 겁니다.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 쪽 이쪽 사람들이 무차별로 막 그 막 아무데나 폭탄 던지고 막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우리 독립운동사는 그렇지가 않아요.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백정기 선생이란 분이 나중에 나올 텐데, 이 백정기 선생이 그 상해에서 육삼정 사건이란 걸 일으키는데, 그 육삼정에서
그 일본 군부, 일본 영사 이런 이제 이 주요 인물들이 회합하는 데 가서 내가 이 폭탄 던지겠다라고 하는 건데, 이분이 뭘 고민하냐면, 그런데 쟤도 폭탄 던져 죽일 때그 자동차 운전수는 죽이지 않는 방법이 없느냐. 저 운전수는 그냥 뭐 자기가 그 따로 운전하는 건데 쟤까지 죽는 건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확하게 관련이 있는 인물들만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테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. 그래서 그 테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직접 행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.